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후장 들어서 오늘 양시장은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있다가 그래도 다시 회복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특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개인들만이 홀로 매수하면서 좀 지지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양시장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또 미국 대선 결과에 있어서는 바이든 쪽이 조금 더 유력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확실하게 바이든이 당선이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개별 종목군들로 또 움직이고 있고 이슈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1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허반석, 서울경제TV 최충성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고 그곳에 문의 남겨주시면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검색하시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실시간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봉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두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최충성 전문위원님 어깨에 이걸 두르고 나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뭐 어떤 의미죠? 네, 네 열심히. 충성을 외치는 네, 그런 의미로. 열심히 네. 잘 봐드리겠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님은 어떤 거 안 준비하셨나요? 아, 저는 머릿속에다 다 넣어놓고 왔기 때문에 네, 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젠큐릭스요. 네, 젠큐릭스요. 매수가와 비중도 됐는데. 알려주세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21,600원이요. 네, 21,600원이고. 비중 10%.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최충성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종목 매수 혹시 언제쯤 하셨나요? 한 몇 개월 됐어요. 왜 사셨어요? 지금 누가 지금 뭐야 추천하길래 샀거든요. 네. 손절가도 근데 어느 정도 오늘 2만 원까지 가가지고 그걸 네. 팔았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가지고. 네. 일단 이 종목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조금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의 추세가 좀 죽어있는 모습인데 원래 네. 체외 진단 뭐 그런 것들 만드는 그 연구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사실상 네. 뭐 이 종목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한 번쯤 반등이 나와서 이제 빠져나올 자리는 줄 건데 중요한 네. 부분은 이런 종목 그냥 뭐 누가 추천해줬다 그래서 바로 사지 마시고요. 항상 네. 검증을 하세요. 예예. 예, 우리가 알겠습니다. 핸드폰 살 때도 누가 좋다 그러면 바로 그냥 옆에 가서 그냥 핸드폰 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찾아보고 사시잖아요. 네네. 핸드폰 뭐 몇십만 원짜리 살 때도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시잖아요. 네. 그 종목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좀 쉽게 사시면 안 돼요. 한 달 정도는 고민을 해보셔야 사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항상 조심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계속적으로 네.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우리가 캔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좋은 거지만 영업이익에 이제 빨간색이 떠 있는 건 적자를 돈이 이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더욱 이제 조금 안 좋게 보이는 거는 부채 비율이 뭐 적정 수준 어느 정도는 좀 끼고 있는 게 좋은데 갑자기 19년도에 이제 1,400%가 넘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갑자기 너무 급증했어요. 어떤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찾아봐야겠지만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임은 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 겁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너무 뭐 길게 지금 손실이기 때문에 내가 몇 년을 끌고 가겠어 그렇게 접근하지는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단은 18,000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고 조금 수렴형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이 상태에서 뭐 바로 반등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차트가 어느 정도 여기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살짝 돌아서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매수가 정도는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천천히 좀 끌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조금 원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빠져나오실 거면 18,200원 정도 저 자리를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락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좀 반등의 여지가 있다면 18,200원 정도 선에서 비중을 너무 부담되시진 않게 한 5% 선에서 조금 담으시고 이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1,500원 정도 보시고 1차적으로는 저구간 보시고 대응하시고 조금 끌어가셔서 스윙 관점에서 보신다면 25,000원도 괜찮다고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짧게 보시고 대응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 팔고 나오지 않아도 괜찮겠죠? 굳이 지금 파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을 한번 지켜보세요. 네. 뭐 이거 팔고 다른 거 사시려고 그러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뭐야. 겁이 나가지고요. 하도 안 오를 적이 아니니까. 그 비중이 뭐 많진 않으시니까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마음이 편하게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제가 객관적인 분석을 말씀드려도 스스로가 굉장히 편하신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걱정이 되시고 만약에 그러시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조금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종목 상담 바로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0081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코스모 신소재요. 네, 코스모 신소재. 네, 네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 16,400원이에요. 한 15% 정도 돼요. 네, 15% 비중입니다. 네네. 이 종목은 허반석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요. 이게 원래는 27,000원인데 네. 추가 매수를 해갖고 단가를 낮춰놨거든요. 네, 그래도 잘 하셨네요. 17,000 얼마까지 갔을 때 조금 더 가려나 하도 또 오래 갖고 있었으니까 네네. 너무 속상해갖고 지금까지 쥐고 있는데 이거 네. 얼마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면 될까요? 한 1년 들고 계셨어요? 아유, 뭐 1년이 뭐예요. 27,000원에 샀으니까 오래됐죠. 네. 지금 이제 다 거의 다 왔거든요. 네. 3분기 실적도 잘 나온 걸로 좀 보이고요. 3분기 실적 혹시 확인하셨어요? 아니, 발표했어요? 네네. 그래요? 네, 잠정 실적이지만 발표를 했는데 네.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 순이익이나 적자 전환, 아니 흑자 전환으로 다 네. 돌아선 부분이라서 오히려 4분기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네. 네, 차트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저점을 제외하더라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바닥권역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매출이나 공장 가동 같은 경우를 좀 확인을 해도 공장이 좀 많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서 원금의 손실이 없는 구간에서 조금씩 수익 실현 하실 수 있거든요. 비중 축소도 하시고. 네네.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마음으로 17,000원 넘어갈 거예요. 네. 네, 시간이 그러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4분기까지 보야 되나요? 어떻게 저기 12월달까지 보야 되나요? 17,000원만 넘어가면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하셔요. 네. 그렇게 해서 원금 정도는 다 챙겨 놓으시고 그 나머지 가지고 어디까지 상승하나 지켜보시는 것도 좀 너무 오래 고생하셨으니까 마음 편히 좀 지켜보셔도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17,000원 위로 올라가면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는 걸로 대응해 보시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12월 달 정도까지는 그러면 원금까지는 올까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그렇죠. 그냥 한번. 최근 추세로 한번 봤을 때에는 투신이나 기타 법인이나 사모펀드에서도 매수가 좀 잘 잡혀요. 네.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금 전화로도 종목 상담 이렇게 가능하고요. 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 열려 있고 샵 0081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저희 종목 상담 문자로 이번에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이냐 종목이고요. 5,3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입니다. 오늘 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최충성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유니슨 이라는 종목은 기존에 이제 풍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저도 이제 800원대, 900원대 봤던 종목이라고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봤던 자리부터 거의 10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탄력성은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상승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으로 예전처럼 올라주겠지 하고서 접근하신 것보다는 조금 짧게 쳐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세는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 조금 수렴 형태로 좀 가고 있는데 일단 60일선 지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조금 상승으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좀 하단으로 아예 눌렸다가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힘이 좀 받쳐주고 있어서 하단으로 돌아갈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목표 구간 조금 짧게 잡으시고요. 한 6천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저 자리를 확실하게 좀 넘겨주는 모습은 나와야 얘가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면은 비중 줄이시고 그다음에 다시 잡고 이걸 좀 반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존에 아마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점이겠지 하고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주식은 항상 선행지표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풍력 관련주는 제가 풍력이나 뭐 태양열 관련해서는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은 선행지표로 움직이고 남들이 다 아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상승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고 리스크를 최대한 없애시고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받아보도록 할게요. 줌 인터넷이고요. 매수가 6,550원에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지? 허반석 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네, 예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 동일한 매수가 권역이셨던 것 같아요. 6,500원 이상 권역이신데 6,500원 권역을 조금 표시를 차트상 표시를 해보면 이 권역을 넘어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매수를 하셔서 지금 가지고 오시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이 구간대를 통과하게 된다면 돌파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사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수익을 내기 위한 뭐 캐시카우 정도의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적이 충분하게 나오고는 있지 않다라는 부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딥러닝이나 아니면 MTS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 부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돋움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와의 협업 같은 경우에도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실적이 지난해만큼은 올해 도달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까지 조금 한번 챙겨보신다면 현재 차트상 다시 한번 6,500원 권역 위로 7,000원을 돌파할 때에는 전량 수익 실현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전망이 좋다라고 끝까지 확인이 되고 판단이 서신다면 그래도 4,000원 미만 언저리에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줌 인터넷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지금 전화 주시면요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나노신소재요. 네, 나노신소재고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39,960원이고요. 네네. 43%요. 43%의 비중입니다. 네, 자, 이 종목은요, 최충성 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나노신소재 관련해서 뭐 풍력, 그 그린리딜 관련해서 좀 들어가셨죠? 네네. 태양광 관련해서 일단 들어가셨는데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9월 달에 네. 하셨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나? 네. 상승할 것 같아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을 네. 좀 많이 담으셨어요. 네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 20%, 25% 내외에서만 좀 진입하시고 항상 분산 투자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일단 물론 많이 수익을 나면 좋겠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도 가져가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수익을 낸다는 그러한 접근보다는 항상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네, 네. 어쨌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제 느낌에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 뭐 121선을 좀 지지해주고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살짝 돌린 그림은 나오는데 일단 네. 지금 자리에서 뭐 바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여기서 이제 차트를 좀 다듬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시간 투자를 조금 해주셔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목표 구간, 그 매수하신 구간 정도는 어느 정도 와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분할 매수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우니까 일단은 지금은 뭐 비중을 더 담아야겠다라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끌어와서 어느 정도 조금 손실을 만회하겠다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시간 투자만 121선 지지해주는 선에서 조금 끌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매수가 정도는 뭐 힘이 받아서 조금 추세를 만들어준다면 다시 한번 와줄 수 있고 매수가 이상도 가줄 수 있겠으나 지금은 기존에 사실 거의 7,000원부터 5만원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쉬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주가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비중이 많으셔서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일단은 부담이 되신다면 일부 덜어내시는 것도 좋아요. 조금씩이라도 주식은 마음이 편해야 되고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점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항상 마음 편하게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관망하시면서 차트가 좀 다듬어지는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편하게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 매수가 예. 비중 알려주세요. 더존 비존. 네네. 더존 비존. 네. 얼마일까요? 비중 100%. 비중 100%. 매수가는 어떻게 될까요? 102,500원. 네, 102,500원입니다. 허만석 전문위원님께 예. 여쭤볼게요. 네, 시청님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비중 100% 화끈하십니다. 예. 그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예. 실적이 잘 나왔다 하길래.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들고 가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으시면 예. 계속 한번 들고 가 보셔도 도전해 보실 것 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회사 자체적으로도 그 디지털 뉴딜 관련된 부분까지도 엮이면서 예. 이 기회를 좀 놓치지 않겠다라는 회사의 의지 표명도 있었고 예. 앞으로 이 프로그램 전산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바운더리를 넓혀서. 매출에 대한 부분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예.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 예. 들어서 기관의 수입 수급이 꼬이는 팔았다 샀다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되실까봐 차트를 좀 더 뜯어봐서 드린다면 19년도 초에 2월달 저점과 최근 단기 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저점과 저점을 한번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실게요. 그렇게 한다면 이런 저점, 추세선상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모습들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지켜주어야 할 자리들이 나와요. 이 부분, 이 부분,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도 저점 되기 전에 상승해주고 오늘 같은 경우 지난 조금 2, 3일 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평행한 선을 그어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추세선상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라가 주어야 할 부분에서 올라가 주고 반등 나와 주어야 할 부분에서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조금 많으신 거는 조금 염려가 되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관계가 없으시다면 뭐 스타일대로 비중대로 가지고 가시는데 그래도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서 현명하게 뱀같이 투자한다 그럴까요? 그러면 12만 5천 원 돌파했을 때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셨다가 다시 한번 이 추세선상 저점 영역이죠.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11만 원 언더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그 파신 만큼 다시 사시면 단가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실적도 좋아지고 전망성도 좋으니 들고 가시되 그 스윙을 하실지 끝까지 잘 보유하실지 그 부분은 그런데요? 선택 그런데 이제 시점이 올 연말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요. 올 연말까지 상승 추세선에 도달할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연말 대주주 요건 때문에 지금 저점으로 본다면 8만 원 이하에서 산 코로나 팬데믹 3월 달에 매집해 들어온 세력이나 투자자들은 단가가 8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익, 추세 상단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주의사항까지도 머릿속에 갖고 가신다면 추세 상단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좀 전략적인 대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쯤에서 줄일까요, 비중을? 네, 12만 5천 원 넘어가면 비중 줄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만 5천 원이요. 네.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성격이 되게 화통하신 것 같은데 또 허반사 전문위원님이 더 화통하게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전화로도 지금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로도 받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 상담 유튜브에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새우 글로벌 매수가 3,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흐름이 좋거든요. 최충성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새우 글로벌 관련해서는 이제 인맥 관련주,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나고 그 전부터 이제 인맥 관련주가 조금씩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일단 홍준표 관련 인맥주로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인맥 관련주는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단기적인 스윙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뭐 기업의 가치보다는 사실상 사람들의 심리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조금 잘 읽고 기술적으로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매수 자리도 적당했고 일단 눌림에서 잘 접근을 하셨는데 일단 3,500원 정도 기계적으로 저 자리 보시고요. 일단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수익 관점에서 보신다면 한 4,000원까지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뭐 인맥 관련주를 대응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당선이 가능성이 좀 큰 종목 그런 것들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일단 종목 관련군들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단순 인맥 관련주를 떠나서 이제 정책 관련주를 보시면
보시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잘 끌어가시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뭐 이거는 짧게 짧게 대응하시면서 그런 종목들 좀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우 글로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유튜브를 통해서 받아서 봤습니다. 코스맥스 12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입니다. 이 종목은 허만석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12만 1,000원에 코스맥스를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가 아니면 예전부터 매수를 하고 가져오시고 1년여 가까이 조금 가지고 오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죠. 현재 뭐 수출 길도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 외출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매출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업황이었는데 중국 경기 회복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좀 타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코로나 저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구간까지 잘 어느 정도 잘 이어오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현재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저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반등해 줘야 할 곳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상 상단 고점 영역이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12만 원 권역이에요. 그리고 비중 같은 경우에 50%로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이 아무리 탄탄하다고 해도 계속 조정을 거치지 않고 쭉 가는 종목들은 없기 때문에 추세 상단인 12만 원 위에서는 지금 12만 7,500원이 최근 10월 12일경 이제 고점이니까 12만 7,000원 위에서는 적어도 12만 원 위에서는 적어도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주시면 좋은데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는 좋다. 하지만 상단 권역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다. 매수가가 높으시다.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종목명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SK고요, 20%입니다. SK 20%, 매수가가 네네. 어떻게 될까요? 26만 3천 원. 26만 3천 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적으로 하락폭이 나와서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네. 최충선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SK가 왜 매수하셨어요? 바이오팜 상장 때문에 네, 사셨나요? 맞아요. 그 무렵에, 공모주 무렵에. 네. 그 왜 안 파셨어요? 30만 원. 그때 언제 한번 찍길래 아, 그 정도 선이면 되겠다 생각하고 네 비중 좀 줄이신 거예요? 아 지금 20% 줄인 게 남은 거예요. 아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네네. 던지시지. 아 그때 못 던졌어요. 아이고 수익도 다 반납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다른 손실이 더 커지셨을 것 같은데 그때 안 파셨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더 그때 못 던져가지고 그때 네. 다 던지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재료를 보고 들어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재료가 꺼졌을 때는 얘가 다시 올라갈 무언가 재료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네. 당장 뭐 SK에 관한 그런 건 없죠. 네. 이 말인 즉슨 시간적으로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그냥 빠져 나오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일단은 네, 비중을 그때 반만 줄이고 요걸 네. 남겨줬다가 반 이상 네, 좀 계속... 던지시고 아니면은 네. 다시 돌아와서 매수가에 돌아왔다면 그냥 네. 아마 매수가에 돌아왔을 때도 그러셨을 거예요. 30만 원까지 갔던 그때를 회상을 하시면서 24만 원 언저리 그쯤에서 제가 네. 아이고 그때 할까 말까 하다가 빠르게 연락을 주시지. 네. 아, 네. 네, 일단은 지금 뭐 어쩔 수 네. 없고 지금은 네네. 뭐 중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 네. 네. 일단 뭐 추세적으로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인데 바닥은 조금 이 자리에서 다져 줘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를 지켜 주지 못한다면 추세적으로 네. 하락이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이 부분을 네.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18만 2천 원 정도 지지라인 정도 보시고요. 네네. 일단 지금은 자리를 잡고 아마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20만 원 정도는 올라오는 모습을 조금 보여야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네. 못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늘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지주사는 특히 얘가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주사의 특징은 뭐 SK나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가 따로 그런 게 없지만 일단 SK나 뭐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큰 네네. 종목들, 모회사. 일단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해요. 탄력성도 없고. 네. 이 말인즉슨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네, 심리적으로 종목은... 그냥 얘는 묻어두고 올라오면 팔겠어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121선, 60일선 정도는 어느 정도 살아나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씩 조금씩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시고 일단 한 25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다산 네트워크스요. 네, 다산 네트워크스 매수가는요? 13,300원에 네. 15%. 15%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허만성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아, 9월 달에 했는데 네. 그때 막 한참 좋다고 해가지고 방송에서 너무들 좋다고 해가지고 한 30%를 했다가 네. 또 최근에는 방송에 또 그 전문가님 따라 또 틀리지만은 그 또 안 좋다고 해가지고 뭐 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15%를 입절을 아저 손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다시 좋다 그런데 어떤가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는 혹시 스스로 찾아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 자산 네트워크는 한 몇 년 전서부터 한 8, 6천 원대부터 계속 보고 재미도 좀 보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지금 근데... 그렇다면 잘 보고 계셨던 부분인데 예, 예. 고점에서 조금 서로 5G 관련해서 조금 시세가 나올 때 조금 매수가 들어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재미보다 팔고 팔고 하다가 또 18,000원에서 20,000원 간다는 방송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래도 좋구나 하고 또 들어간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코가 걸려가지고 먹은 거 뱉어내고 네. 눈물을 머금고 또 그 저기 봐 손절까지 하게 된 거죠. 네.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실 때에도 추세선상 이제 저점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 조금만 주의하셔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같은 일이 조금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현재 기업의 고유 가치, 뭐 수익이나 그런 부분들 좀 본다고 하면 추가 상승, 말 그대로 지금 뭐 14,000원, 15,000원 위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시청자님께서도 6,000원대서부터 편안하게 매매하시고 수익 보고 하셨던 구간에서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만 원 이하의 주주, 만 원 이하의 투자자들의 매물이 5G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 차례 그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나왔다는 거죠. 그 이후에 재차 상승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5G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부분들 다산 네트워크스의 기술이나 매출 그런 영역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비중을 한 15% 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손절하시기보다는 14,000원 돌파할 때쯤에서는 아예 수익 실현을 다 하시고 재차 이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 그 만원 언저리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14,000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격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네, 거기까지 조금 버텨보시고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하던 다시 만원 언저리가 오면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던 그 부분은 한 번 더 추세에 따라서 전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10,000원까지 내려왔을 경우에 다시 그 이 추가 매수하는 건 안 좋습니까? 그 부분도 10,000원까지 갔을 때 누가 그 10,000원을 지지해 주느냐 수급이 2, 3일 정도는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10,000원 아, 네. 왔다고 하루아침에 딱 사시지 마시고 10,000원 이하로 차익 실현 매물이 절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6,000원부터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왔을 때
한 방에 사지 마시고 하루 이틀 3일 수급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성원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감 얼마 남지 않아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계속 빨간불, 파란불 반복해서 켜주고 있는데 2416.15포인트에 거래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계속해서 출렁출렁이고 있는데 막판에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는 듯하면서 지금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수급 한번 살펴보시죠. 수급 보시면 오늘 기관들이 장 초반에는 좀 들어와 줬었는데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개인이 7,547억 원 팔아치웠고 외국인이 반대로 7,560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 일단은 화학이랑 기계 쪽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파란불 켜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보합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7%로 파란불 켜고 있고 LG화학 역시 2차전지 관련주 해가지고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만 2.57% 파란불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삼성 SDI, 오늘 카카오도 언택트 관련주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 그 시가가 계속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95% 떨어지면서 836포인트대에서 거래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더욱더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830선대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수급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세 그리고 개인은 6,47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지금 파란불 켜고 있고 특히 시젠 그리고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 업종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도 2.82% 하락하면서 93,3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와 에코프로브에만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니까 혼조세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최충성 전문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 장 아침에 뭐 추세 상단을 좀 돌파하면서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국내 지수는 항상 강하게 출발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단 뭐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좀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잘 움직였던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 오늘 어느 정도 낙폭이 발생을 하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일단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경각심은 어느 정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물론 바이든 당선이 굉장히 좀 유력한 가운데 있고 일단 대선 불복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어떤 뭐 임팩트를 주는 그런 것들은 아닐 텐데 어쨌든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일단 상승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잘 대응을 하시되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이제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되는 거를 아마 어제, 오늘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최근 장에서 좀 느끼셨을 텐데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수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포트가 제대로 구성이 돼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포트 교체를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포트 교체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일단은 그런 수급
전략을 조금 잘 짜실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장, 뭐 이번 주는 이렇게 좀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일단 주말 중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 전략이나 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추후에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포트를 변경하셔야 돼요. 지금 대선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진행했던 그런 방향,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도 포트를 새롭게 구성하셔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종목들로는 수익을 내기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자라고 일단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오늘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허반석 전문위원님은 오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인들의 어마어마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어제 증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잘 된 부분이었고 어제 증시에서 이제 변동성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확 함께 매수 들어왔던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 그리고 조금 손실 구간에 접어든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완화되었다라고 어제밤부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외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어왔는데 외인들도 무작정 계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진 않다. 변동성 완화되었을 뿐 미 대선의 결과가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매수를 하시되 고점 영역에 있는 차트상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연말까지는 꾸준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강조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요건 때문에 다시 한번 차익실현 매물 분명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11월 달에 나오는 게 아니라 12월 달에 거의 집중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관들은 이에 앞서서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에도 기관에서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한 그런 모습들도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개인들의 물량을 저가의 외인들이 받아주는 형국이 앞으로 좀 그림이 그려지고는 있는데 본인 투자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이 차트상 고점 영역이 아니라면 그리고 모멘텀과 실적이 확고한 종목이라면 뭐 연말 또는 내년까지도 잘 버텨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가가 높으신 종목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시다라는 부분 한번 챙겨보셔서 11월을 잘 수익을 내고 12월을 잘 돌다리도 두드려 가보면서 종목을 선별하셔서 내년 1월 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11월, 12월을 보내신다면 내년 1월부터 시작될 다시 한번 상승 랠리에서 재미를 또 보실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내년 1월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그런 연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리된 마감지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스피입니다. 0.11% 오른 2416포인트대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은 0.95% 하락을 했습니다. 836.78포인트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7원 80전 내린 1120원 40전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지수 살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거든요. 받아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삼화전기요. 삼화전기. 예. 네, 매수가 예. 비중도 알려 주세요. 예, 19,990원인가? 예, 예. 19,990원, 네. 예, 예. 한 달 2만원, 2만원 정도에. 비중은요? 예? 비중은요? 15%요. 네, 18%. 예. 네, 알겠습니다. 최충성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예, 한 달쯤 됐어요. 한 달? 단타 노리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예예. 딱 꼬리다는 자리에서 뭐 들어가셨어요. 네. 예. 일단 지금의 뭐 중간 중간에 매집 자리 만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바닥 꼼짝을 자리. 꼼짝을 안 하네요. 그 가격에서. 꼼짝을 안 해야죠. 18,000원에서. 네. 뭐 초에서 꼼짝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구간. 예.
그런 구간이 나오면 바로 추세적으로 돌아서 상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심리적으로 급하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네. 놓쳤던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안 가나 보다, 안 가나 보다 지치게 만들어야지 개인 투자자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2만 원만 되면 그냥 빠져나오려니까 네. 생각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올라가면은 2만 원 이상은 가줄 거니까 네. 네, 2만 원 자리에서 팔지 마시고요. 일단 그래요? 지금은 마음적으로 그냥 어차피 뭐 비중이 엄청 많으신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냥 이렇게 넣어두시고 그냥 얘는 조금 끌어간다라고 접근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네. 것 같아요. 아니, 2~3개월이라도 그냥 뭐 원전 본전되면 그냥. 아, 본전에 팔지 마시고 네 그래요?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21,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000원도 가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지금은 그냥 천천히 그냥 묻어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은 16,000, 17,000원 구간 정도만 지지해주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거래량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거래량이 없을 때 모아가야지. 거래량이 튀기 시작하면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원래 종목은 거래량이 없을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꾸로 하시죠.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네. 거래량이 많아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지. 그렇죠? 예, 예. 거래량이 계속 많으면 이거는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량 많은 종목들만 보시니까 고점에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반대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그런 거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종목은 끌어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네. 본전되면 매매하지 말고 그냥 그 있어봐야 조금 되겠네요. 수익은 보고 나오세요. 아무리 못해도 기다리신 시간이 아까우니까. 하도 안 돼가지고. 네. 네, 수전우님 많이 답답하셔가지고 전화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믿고 좀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가지고 계신가요? 현대차요. 현대차, 현대차 매수가 비중은요? 17만 원요, 50%요. 17만 원에 50%. 일단 현대차 예. 너무 지금 요즘에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드는데 어떤지 허반석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늘요, 오늘.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궁금해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16만 원에 딱 가족분들하고 매수 한번 들어갔어요. 예. 그 전에 이제 수익 실현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켜보고 있는 와중인데 17만 원 선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반복할 수 있는 라인인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도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사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 예. 코나 EV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부분을 예. 국토교통부랑 이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LG화학 이렇게 예. 재연실험을 해서 원인, 결과 다 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아직 도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앞으로 주가에 있어서 빅베스라고 불렸던 세타 엔진 충당금 문제로 지금 이날 딱 저점에서 다시 시작한 부분이잖아요. 예. 10월 20 화요일 날 예. 이러한 변곡점이 한 번은 더 나와줄 수도 있는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상으로는 현대차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비중이 조금 화끈하게 또 들어가셨어요. 50%까지. 예. 그러면 조금 화끈하게 간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예. 비중 유지하시고요. 아니면 조금 전략적으로 장중에 나는 샀다 팔았다도 가능한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조금 위에서는 축소하셨다가 다시 한번 변곡점을 기다려보는 것도 한 번의 방법은 되실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 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 하나 있다 정도로 좀 알아주시고 동일하게 좀 크게 문제가 된다 해도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발 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
네,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유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허반석 전문위원, 최충선 전문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